블랙 드워프님, 큰 사랑과 개벽정신으로 귀한 영적 정보 무료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로 살아있는 바른 롤모델이 되셔서 뒤따라가기 너무 좋아요. 네, 우리가 서로의 모델이 돼줘야 되고요. 모델이 많이 없는 시절입니다. 제가 알려진 단체들 하나도 대표님이든 저든 간에 소개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번 그 단체들의 문제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얘기 안 하잖아요, 일절. 예. 이유가 있겠죠. 오히려 고인들을 먼저 가신 우리 선배들이죠. 선배들을 소개해드려요. 역사에 남은 위인들은 그만큼 검증받은 분들이 인품이든 검증받은 분들이고 그런 분만이 살아남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 수행까지 잘했던 그 부분들을 소개해드리는 게좀그 우리 선배들 잘했던 선배들 참고하시라는 거고. 지금 당대에 뭐 유명하다 알려져 있다 이런 분들 소개 안 하는 게 당대로 끝날 가능성 큽니다. 그냥 세력이 돈이 많아서 그분이 상술이 좋아서 아니면 사람을 이렇게 꼬드기는 그 재주가 좋아가지고 알린 경우도 있거든요. 개인 역량, 개인기니까 남을 속이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현대에서는 뭐 역량이라고 보면 역량으로 볼수 있지만은 그게 당대를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 따라갔던 분들도 뭔가 얻는 바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분 능력은, 아, 저분 창사했으면 잘했겠다. 뭐 이런 그 얘기는 들을 수 있어도 그게 영성에서는 안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서 많이 꼭 합당만 하라는 건 아닌데 많이 검색해 보시고 따져 보시고 부정적인 얘기는 없는지, 예. 또 부정적인 얘기는 악의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그 단체에서 바른, 그안 좋은 얘기 하다 그냥 그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그 단체가 바르겠는데 이 사람이 해코지하려고도 하는 건지 뭐다 따져보시되 제가 기존 단체는 언급하지 않는 게 합당이나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 게 합당 분들이나 소개할 만한 분이 별로 없더라 해서 소개 안 드리는 겁니다. 네. 대표님과 멘토원님 좀 감사해요. 초원님. 예, 수행자라는 명상 지도자분들 스님들 어이없는 경우 많아요. 스님들도 왜 소개 안 해드리겠어요? 그전에 잘했던 분들 대행스님 잘 깨어나셨죠? 주인공 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소개해드리잖아요. 청화스님, 아주 이렇게, 예, 혼자, 이렇게, 예, 암자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막, 100일,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막, 이렇게, 선을 닦으신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소개해드려요, 진짜로. 청정하셨고, 진짜, 예, 제대로 깨어나셨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참더 스님들도 뭔가, 딱, 누구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그런 스님이 잘안 보입니다. 이 말법 시대 아닐까요? 예. 법은 있는데 아무도 하고 있지 않는. 가나선은 뭐 제가 봐서는 어렵지 않은데 너무 어렵게 가나선을 하시고요. 네. 안타깝죠. 기독교도 뭐 참나 체험한 분은 있을 겁니다. 기독교에도 천주교에도. 그렇지만은 제대로 설명하는 분들 이렇게 딱 누구 어떤 신부님, 누구 목사님 괜찮다 이렇게 말씀이 안 나오는 게 예. 우선 그러네요. 예. 사정이 그래요. 마치 많이 알려져 있고, 제대로, 성직자분들이 제대로 체험하고 있을 것 같아도, 생각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가오시고 지도 받으시는데, 그분들은 어렵잖아요. 몰래 숨어서 듣고, 막, 예. 또, 자기가 깨우친 것처럼 거짓말 해야 되고, 신도들 앞에서.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마음을 속이기 때문에, 양심이 드러나기가 훨씬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팔자가 더 편하다. 또, 그돈 받아서 한다는 것도, 나는 사실 못 깨우쳤고 또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알았다 하더라도 약간은 그 신도들을 속여야 되잖아요. 뭔가 다간 것처럼 그렇게 나를 떠받드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내 마음을 속이고 있으니까 양심에도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그 마음이 들어서 뭔가 신간이 편치는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제 신간이 더 편한데요.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 소통하고 간 부분은 같다. 저도 못하는 부분 되게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훨씬 신간에 편하고 발 뻗고 잡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 후원은 뭐 감사하지만은 그러니까 다 거의 이쪽 이제 여러분 방송이나 이제 알바생을 하나 둬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는데 거기에 쓰려고 해요. 근데 뭐 그러더라도 그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신 거니까 올바른 거 사용하면 그 되는 겁니다만은 그분들은 저는 수행을 해왔고, 32년째 해왔고, 근데 수행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희주나 이렇게 헌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원래 절에서 공부 안 하고 희주 해준 걸로 이렇게 밥 먹고 살았다면 다음 생에 그 집, 예전 같으면 농경 시대니까 서로 태어난다. 갚아줘야 되니까.
인과의 세계에서 왜그 대가품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얘기가 있을 정도로 수행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아니, 수행하라고 대줬는데 수행 안 하고 있으면은 그게 다, 예, 올바르게 쓰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갚아줘야죠.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안 당하게 열심히 수행도 해야죠. 열심히 수행한 분이 왜 그렇게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그럼 충분히 도와주신 분들도 항상 내, 제 마음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 여러분도 그런 자세로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좀 도와주시는 거 고맙고요, 항상. 예.